최재훈 씨, 등산 확정입니다. 자. 잠깐! 자. 잠깐! 뭐야? 뭐야? 아니 애제이자 아니었어? 역시 아니 애제이자 역시 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로 쓰는 공이지? 와 갑자기 아파 와 갑자기 아파 본인이 안 가려고 쓰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한 명 들어가는 거로 쓰는지 그렇겠죠 나 빠지겠다고 이거를 6개월을 애지중지해놨어요 그래 그랬는데 6개월을 내가 이거를 여기에다 맨날 자다가도 술 먹다가도 이렇게 확인을 해도 돼? 아니 그러면 나 빠지겠다고 이거 쓰겠다고? 자 딘딘 딴 데 가서 쓰고 나는 저 혼자 너무 이걸 갖고 있는 게 매번 촬영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 진짜로 막 뭘 해도 열심히 안 하게 돼 네 맘대로 해 모두가 바라보고 모두가 자 저는 오늘 그냥 이걸 깔끔하게 쓰고 여러분들과 동등한 상태로 항상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간대요 집에 간대요 등산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존중해줘이죠? 존중해줘이죠? 와, 선생님 멋있으십니다. 존중해줘이지. 아니, 내 소원이 내 소원. 기회고. 좋습니다. 근데 어쨌든 복불복 돌림판에서 네 명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정해진 인원수가 있으면 그냥 티오가 빠진 게 아니고 그걸 채웠지. 그냥 티오가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티오가 빠진 게 아니고 그걸 채웠지 그 채점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웠었죠 자 사장님이 딘딘 카드를 주는 대신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수하네요 아니 뭐 어떻게 했다고? 스트레스 제로 스트레스 제로 그런 달콤하게 스트레스 제로 불타올라 올라 아니야 불타올라 김종민 씨까지 등산 확정입니다 아니요? 아 이게 맞아요? 예 이게 맞죠 예. 왜 손을 나한테 쓴 얘기는? 아니, 지명을 한 게 아니고 순위가 바로 윗순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가셔야 되는 운명인 거죠.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소원권을 빨리 없애고 싶어가지고. 형 미안해요. 아 좋습니다. 저는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산 가는 거 좋습니다. 엄청 촉촉해지고 있는데 문가가? 아니야. 선생님하고 산 가는 거 가고 싶었어요. 스트레스 한 마디. 아니 뭐 내가 한 거 아니야? 내가 한 거 아니야? 그건 맞아.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. 다 보셨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. 김종우 씨는 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등산갈 멤버는 대단하다. 연정우 씨, 문세윤 씨, 김선우 씨 그리고 김종민 씨입니다. 바이 바이. 아, 1등과 꼴등이 간다. 고생했어. 가. 아, 그래. 할게. 너는 배. 그래. 여보. 야, 근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. 우리끼리 막 재밌게 만들었다. 괜찮습니다. 네. 들어가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수고했어. 가셔. 가. 방송 보고 뭐 서운해하지 마라. 우리끼리 막 잘 만들게. 그래.